팬사인인데, 아, 이제 이게 또 너무 오랜만에 나온 또 음원이고, 또 팬들하고 또 너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으로 팬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떨립니다. 예. 좀 기대가 많이 되면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좀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수 있고, 할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가장 또 이렇게 위안이 되고, 또 가장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냥 되게 인간 나태주대 인간 우리 날개들의 그냥 그런 대화들이, 소소한 대화들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앨범 자켓 중에 어떤 자켓이 제일 멋있어요? 또 저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고, 예. 노래 솔직히 어떠냐? 솔직하게 우리 솔카 말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이러겠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다고 기대 많이 돼요. 예. 설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을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어우 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겠지. 가요. 시간 없답니다. 나태주 용대거나 팬사인회 화이팅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괜찮죠? 안 부었어. 자, 인사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비 오는데 괜찮았어요? 오는데 안 힘들으셨어요? 식사 다 하셨고, 이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팬사인회를 또 이렇게 우리 날개들과 함께 어쩜 이런 시간이 또 우리한테 왔을까요?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진짜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남자로 봐줘요. 자, 공식적인 용대꾸나 팬사인회. 공식적인 자리에 나태주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뒤로 도세요. 뒤로 도세요. 와, 진짜 어떡해. 아니, 웃으세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때문에 사실 제가 더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저 행복하려고 또이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항상 진짜 건강하시고, 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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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매번 제가 말씀드리고 밥다잘 챙겨 드시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잘난 게 많고 좋은 게 많아도 진짜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예. 가수로서 또 좋은 노래, 또 좋은 또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시간들만 남았으니까, 많이 회의하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제는 아픈 일 없습니다. 아픈 시간도 없을 거고요. 예. 다 좋고 행복한 시간들만 많을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아프지 말고. 알겠죠? 태주 날개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사랑받는 가수 나태주여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멋진 가수, 이제는 남자로 봐줘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람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귓속말로 얘기하는 나태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까지 항상 오늘의 기억으로 행복 만땅 충전하시고 또 밝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 에너지로 또 이번 한주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어땠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좀 자주 있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팬들한테 이런 시간들을 자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 이제는 이러면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또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개들이 또 함께여서 또 그런 감정이 또 제가 느낀 것 같고, 앞으로 또 자주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팬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앞으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 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태주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모두 모두